갑시다. 따뚱. 이거 모르겠는데? 자, 구단 선택 다이아몬드 팩. 여기서 이제 다저스에서 이제 기가 막힌 선수를 뽑으면 됩니다. 다저스 구단 선택. 따뚱. 투수다. 따뚱. 이거 모르겠는데? 커셔? 아니면 우리 유현재? 뭐 제이크 그레인키? 권솔린. 야이씨 권솔린 얘기하지 마 이씨. 야 권솔린 이야기하지 마. 지금 몇 개를 뽑았는데 씨. 짜! 짜! 커셔! 빠씨! 빠! 커셔. 커셔. 나이스. 언터처블. 언터처블. 오케이. 자, 언터처블 나왔다, 언터처블. 거기다 등증 74야. 아, 좋아. 그럼 마지막에서는 벨린저 가야 돼, 벨린저? 벨린저? 아니면 뭐 류현진은? 류현진 별로니까, 류현진? 류현진? 한국 사람이면 류현진 가야지. 코리안인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당연히 류현진으로 갑니다. 도전과제 가면은 다이아몬드 하나 더 준다고? 잠깐만, 도전과제 가면 다이아몬드 하나 더 준다고? 어디? 여기서 다이아몬드 하나 더 준다고? 어디? 어디서 다이아몬드를 줘요? 어? 뭐야? 여기가 좋은 게 많아요? 여기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어? 어? 구단 선택 다이아몬드 또 있네? 나이스! 오케이. 땡큐. 좋아요. 하마터면 성급하게 꼴 뻔했네요. 구단 선택부터 바로 갑니다. 벨린저가 여기서 나와주면 땡긴데. 따뚱. 어? 이거 타자. 권솔린 얘기하지 마, 씨. 권솔린 그만 얘기해. 따뚱. 아, 이렇게 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봐서 모르겠는데? 다 모자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어. 일단 타자인데. 뭔 커셔야 타자인데. 으아! 가라! 배츠! 73! 나이스! 카리스마네. 아, 카리스마 아주 멋있긴 한데. 배츠. 어, 나쁘잖아요. 배츠. 한번 라인 요청 한번 합시다. 배츠 나왔으니까 일단은 당연히 배츠가 1루수가 되네. 그러면 1루수 갑시다, 일단은. 그 다음에, 아까 또 뽑았던 것 중에서 럭스. 그냥 가. 럭스로 가. 자, 펠프스. 우리 수영 황제 펠프스가 이제 들어가줘야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또 다저스의 지금 빈티지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가. 그다음에 권솔린 많이 뽑았죠. 그다음에 류현진은 지금 뽑을 겁니다 이제. 오케이 이제 갑니다. 가자 드디어. 와 선발 류. 어 박찬호도 있네. 박찬호도 있구나. 하지만 류 스킬은 몰라? 스킬은 랜덤 19 벨린저 아니면 19 류현진이라고 하네요. 근데 나는 류현진으로 가겠습니다. 류현진 류! 오 류켄! 류현진. 이야 좋다 진짜. 와 류현진 개좋나 진짜. 와 류현진 컴온! 아 뭐야 63이야 이씨. 아 63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스킬 이거 뭐야. 이 스킬 뭐냐고 이거. 아 뭐야. 까. 또 까. 초이고급 팩. 좋아. 올플레이어 초이고급 팩. 중등상권. 오케이. 간다. 타이어. 많이 떴다. 중등상권으로 벨린저. 오 그러네 벨린저. 오케이 벨린저. 벨린저 진화 골드. 우와 파워팩. 세상에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어! 맞다, 이것도 있다. 오케이! 여기 이제, 다저스의 포수, 피아자. 피아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피아자 갑니다. 어떻게 얻어? 이렇게 하면 돼? 골드. 멋있다. 이거 뭐야? 이건 그러면은, 이것도 빈티지인가? 이거 빈티지 아니었죠? 빈티지야? 빈티지야. 오케이. 그러면 스미스 빼고 피아자 가야겠네. 오케이. 빈티지구나. 베스트 캐처 인 더 게임. 어, 진짜? 베스트 캐처라는데, 이게?